잘 여전히 잘 살고 계신 분들. 왜 가시게 됐어요, 다시? 애 때문에 갔죠. 애가 그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시골에서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요. 지금 둘째가 벌써 고3이 됐는데 자기 정말 원 없이 놀아서 걔는 정말 우리가 기능했던 곳을 고향으로 생각해요. 걔는 거기서 태어난 건 아닌데 그리고 늘 마음의 고향이죠. 언제든지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이런 날을 위해 만든 야외 주방에서는 남자들의 식사 준비가 한창이다. 해봐, 계속 해봐. 참 고깃구멍이 최고긴 최고더라고. 지호 씨는 귀농학교에서 도현 씨를 처음 만났다. 늘 행복했었거든요. 귀농 그때 왔을 때도 그렇고 또 뭐 사정이 안 맞아서 딴 데 갔을 때도 항상 행복하다는데 그게 이제 보면 그냥 거칠애로 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 그렇게 느끼더라고요. 좀 더 올려놓고 먼저 구운 고기는 아이들 차지. 김치와 산나물에 야무지게 쌈을 먹고 들로 산으로 나갈 준비를 한다. 별로 없긴 없어. 과일이랑 해가지고 주스, 과일 주스 탄산수 섞어가지고 한국 하나 만들어봤거든요. 와 역시 화목한 가족들을 위하여. 예. 봄비의 산골 사리를 지켜봐온 오랜 벗들. 아니 도현 씨 우리 처음 저 위에 살 때 왔는데 우리 집에는 수영장도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디서 그랬더니 막 따라오래.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늪 있죠. 거기서 갑자기 팬티만 입고 나도 했잖아. 나도 했잖아. 아니 고기가 많대요. 큰 고기가. 근데 있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매운탕 시켜 먹었어요. 그래서 목 잡아가지고 오랜만에 사람 소리, 웃음 소리 골짜기가 들썩거린다. KBS